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연예인 오디션 반 19살 신유진입니다. 현재 국제대학교, 장안대학교, 호원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대경대학교 총 5개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K-POP 학과를 진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1월 달부터 여러 장르를 도전해보고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운이 좋게도 오후 때 시험이 많았어서 충분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목과 몸을 풀고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떤 몇몇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기 시험을 보는 원칙이 있어서 당황하고 또 배로 떨렸지만 교수님들께서 제 춤과 노래를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셔서 저도 오히려 5분짜리 개인 콘서트를 한다는 마인드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컬은 항상 매일매일 발성 교정 연습을 30분 이상씩 매일 했고 제 입시곡 연습은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댄스 또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생각에 한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두고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웨이브, 아이솔레이션, 바운스 안에 속해 있는 동작들을 이론 정리를 한번 한 후에 이제 몸으로 움직여보는 연습을 하고 개인곡도 옛날부터 준비해오던 곡이라서 무너진 디테일만 잡아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에 굉장히 오래 다녔던 학원생이라서 많은 무대들과 많은 공연들을 접해보았는데 확실히 그게 실기장에서까지 도움이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경험치를 쌓아가다 보니 저는 무대 공포증은 아예 없었고 오히려 긴장하지 않고 즐기는 마음으로 실기장 안에서는 잘 치고 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로는 세븐틴을 좋아하고요. 해외 아티스트로는 요즘 I'm So Happy라는 곡에 빠져서 에밀리 번스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합니다. 저의 개인 담당 선생님이신 김태라 보컬 선생님과 김가희 댄스 선생님께 배워왔는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부터 선생님과 쭉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 입시곡 잘 어울린다, 너는 내가 걱정이 없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고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와주신 선생님이 정말 많은데 저의 성장 과정과 저의 색깔 그리고 저의 장점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언과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피드백 중에서 음정이 불안하다던가 피치가 항상 떨어져서 연습 때나 수업 때만큼 보여주지 못해서 항상 아쉽다는 평을 들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메모장에 기록한 후에 일지에 정리를 하고 툭 찔렀을 때 그 음정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피아노로 멜로디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듣거나 인정을 받았을 때 조금 마음이 놓이는 편인데 입시 기간 동안 제 실력적인 면에서 불안했던 점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피드백을 얻고 앞으로의 연습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목표까지의 퀘스트를 깨어나가듯이 당시 현재 저를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돌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작사, 작곡 공부를 해서 저의 음악적인 영역을 더 넓히고
저의 성장을 위해서 더 바쁘게 살아가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될 텐데 제 능력치를 넓히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또 올려다 볼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